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라는 것을 뭐 큰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잡게 되면 기분이 어떤지 그거는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써왔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그런 능력이 조금 다른 분보다도 조금 많이 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이 엄청나게 달콤할 겁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말등에 타고 질주하듯이 주변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 대개 이제 주변이 보일 때가 되면은 내려갈 때 이제 주변이 보이겠죠. 내려갈 때. 예. 권력을 휘두를 때는 뭐 거의 안 보일 겁니다. 예. 어떻든 이번 38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하던 대로 예. 그렇게 국민의힘을 윤석열 친 윤석열 팀으로 그렇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공천 과정에서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요직에 친윤 인사들이 대거 포진이 되기 때문에 친윤 인사 중심으로 이렇게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공천권 행사가 되게 되면은 친윤 사단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퇴임 이후에도 친윤 사단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런 구상을 아마 하고 이번에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쁜 건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뭐 옳은 것은 아니죠. 예. 여당의 당직도 친윤계. 예. 뭐 이철규 씨는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열성적인 친윤계죠. 사무총장. 예. 다 이제 친윤계로 채운 겁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가 예. 이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뭐 이제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데 이제 만일 여러분 정권이 다음에 2026년도에 권력이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그런 것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2023년도에 당무 개입 사례라든지 대통령실에 그런 예, 당대표 경선 과정 개입 같은 거를 그 좌파 사람들이 가만 두겠습니까? 나는 두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무슨 약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두질 않겠죠. 예. 어쨌든 이번에 무리수를 뒀던 것이고 그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다 모든 게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권력을 잡은 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만 아마 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생각 안 하겠죠.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마력인 거죠. 예. 이제 다 오늘 이 동아일보가 사무총장의 재선 이청규를 위임하고 전략기획본부장 측에 윤석열 대선 후보 비서실장 박승민 조직부총장의 뭐 이렇게 다 배현진 이렇게 다 이제 채운 겁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다 이제 선거를 예. 계획한 대로 다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직. 예. 그래서 제가 자세하고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해봐야 예. 별로 그냥 도움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름은 거론 안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막방까지 쟁점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행히 국힘당이 2024년 총선도 선전하고 2026년 대선도 선전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면 다행인데 그 유지가 안 되게 되면은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한 그런 사건들은 저쪽 저 동네 사람들이 절대 관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예 반드시 그걸 가지고 정복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이 한참 우길성천할 때도 조금 더 먼 시각을 보고 책 잡히지 않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친윤 세력들로 다 채우지만 선거에 관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전혀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 놓고 뭐 2023 총선에 압승하겠다. 2026년 대선에서 압승하겠다. 제가 여러분들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하는 거, 세상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세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당위와 실제를, 당위와 현실이라는 것을. 예.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마키아벨리 이야기 것처럼 당위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예. 고생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미 이제 당대표 경선은 끝났고 뭐 권력이 한참 이제 상승세를 탈 때야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예. 그러나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은 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은 좀 정직하게 뭐 매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서는 매번 발표하는 후보별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도 이번에는 그냥 발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총득표율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걸 발표해야 시민들이 아 사전에서는 A 후보가 몇 표를 얻고 B 후보가 몇 표를 얻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거 아닙니까? 2021년 6월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도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사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걸 발표 안 한 겁니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예. 뭐 넘어갈 수 있겠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후보별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모두가 그렇게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다 진실되게 살자는 거죠. 진실되게. 예. 지금 뭐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그냥 막 하면은 그냥 저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저 사람들 잘한다 이렇게 박수만 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예?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서 그냥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이제 그 참 놀라운 일은 근본 문제는 전혀 손을 안 댔으니까 이러고도 이제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딱한 거죠. 2024년 총선이나 2026년 대선이 예. 한국에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 정당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좌파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10년 20년 끌고 가는 것은 피해야 되니까 예. 잔소리를 좀 하는 겁니다. 예. 다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